원더풀 K리그에서 선정한 9라운드 최고의 한 매치. 그 첫 번째는 바로 리그 1, 2위 간 맞대결인 전북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무패 행진의 제동이 걸린 전북과 최하위 대전에게 일격을 당한 수원. 과연 지난 라운드 분풀이에 성공할 팀은 어디가 될까요? 9라운드 두 번째 한 매치, 바로 제주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 3승 1무, 유독 울산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제주인데요. 과연 그 기세를 이어서 이번에도 안방에서 어린이날 축포를 쏘아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2주에 한 매치, 전북과 수원, 또 제주와 울산의 경기인데요. 먼저 전북과 수원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죠. 네, K리그 1위와 2위 대결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데요. 먼저 전북의 포메이션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전북 같은 경우에는 4-1-4-1 포메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후방에는 권수택 골키퍼가, 그리고 풋백에는 이주용, 윌킨슨, 조성환, 김기희가,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정훈이, 그리고 2선에는 레오나르도, 에닝요, 이재성, 한교원이, 그리고 최전방에는 이동국 선수가 배치될 걸로 보이고요. 최철수 선수는 현재 부상이고 2호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수원의 포메이션을 만나볼까요? 수원은 4-2-3-1 포메이션을 올 시즌 내내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성용 골키퍼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최후방을 책임질 걸로 보이고요. 수비 라인에는 왼쪽부터 홍철, 양상민, 조성진, 신세계가, 수비형 미드필더는 김은선과 조지훈이, 그리고 2선에는 염기훈, 이상호, 서정진, 최전방은 정대세가 책임질 걸로 보이는데요. 수원은 부상 선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장은, 산토스, 오범석, 민상기, 최재수, 이상호까지 부상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짤 걸로 보입니다. 네, 송희원님께서 지금 포메이션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 경기는 양 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선수들을 다 뽑아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북 입장에서는 물론 전남에게 패배를 당했지만은 네. 분위기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수원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독주 체제를 만들고자 노력할 걸로 보이고 네. 수원 입장에서는 전북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네. 후보로 떠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 두 팀 감독의 예상 전략을 조금 알아볼까요? 네. 전북의 전술부터 알아보자면 일단 수비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지난 호남 더비에서 패배를 하면서 무패 행진은 마감을 했죠. 그리고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중앙 수비수들이 발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가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할 경우에는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미드필더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서 수비를 단단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주중에 또 FA컵 경기를 치렀습니다. 1.5군을 가동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클 걸로 보이지만은 이 경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100% 전력을 가동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반전의 최전방에 이동국이나 에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후반전에 득점이 필요하면은 원톱에서 투톱으로 바꾸면서 이동국과 에두가 동시에 기용될 걸로 보이고 2선의 레오나르도가 최근에 너무 좋거든요. 레오나르도, 에닝요, 이재성, 한교원들을 앞세워서 스피드 경쟁이나 아니면은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볼 점유 경쟁에서도 우위를 가져가고자 노력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수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FA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빡빡한 경기 일정을 소화했지만은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전북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수원은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7라운드까지 경기당 한 골씩 실점을 했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두 골을 실점하면서 결국 패배까지 당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수비가 좀 불안하다. 이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서정원 감독으로서는 닭공을 앞세운 전북을 상대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쓸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비보다는 공격에서는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정대세가 대세로 떠올랐고 연기훈이 미친 듯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정진이 연기훈 반대쪽에서 무게중심을 맞춰주고 있고요. 이상호가 부상이긴 하지만은 레오라든가 카이오도 언제든지
출전을 한다면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력을 앞세워서 전북의 수비를 좀 괴롭힐 걸로 보입니다. 일단 서정원 감독은 선수비 후역습을 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 두 팀에는 레오나르도와 염기훈이라는 확실한 측면 카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맞대결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측면을 누가 지배하느냐, 네. 그 점에 따라서 공격이 원활하느냐 아니면 네. 원활치 않느냐가 결정이 될 걸로 네. 보이는데요. 전북의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4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리블 돌파면 돌파, 슈팅이면 슈팅.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전북의 공격 루트를 개척하는 인물은 레오나르도로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올 시즌의 컨디션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가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개척하기 시작하면은 이동국과 에드도 같이 터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레오나르도를 확실히 묶어야 되는 수원의 입장이고 반면에 수원은 염기훈이 있습니다. 염기훈은 거의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죠. 올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만 5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해요. 그 정도로 염기훈의 기세는 대단하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도 이 염기훈의 왼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네, 과연 수원이 전북의 독주를 돌려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전북이 다시 한번 리그 정상임을 확인시켜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경기가 펼쳐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한매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원 해설위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제주와 울산의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제주의 포메이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키퍼의 김경민 골키퍼, 그리고 백포라인의 김봉래, 오반석, 알렉스, 김상원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앞에 양준하, 윤빛가람, 그리고 정용총, 강수일, 백이종, 로페이 선수가 선발 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울산입니다. 울산은 김승규 골키퍼, 그리고 백포라인의 정동호, 이재성, 김근환, 임창우 선수고요. 그리고 허리에는 하성민, 마스다, 그리고 앞쪽에는 따르따, 제파로프, 김태한, 김신욱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주원 의원님 지난주에 울산의 윤정환 감독을 지켜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그래서 울산과 제주의 경기를 준비하셨네요. 네, 지난주에도 울산의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뭐 제가 지켜본다고 해서 뭐 윤정환 감독이 신경을 쓰겠냐마는 네. 그래도 부산과의 경기에서 겨우겨우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 네. 이번 FA컵전에서도 혈투였습니다. 임창우 선수도 사실 좀 체력이 고갈된 상태고 양동현 선수도 지금 눈두덩이에 좀 피가 나면서 교체 아웃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제주 포메이션을 보면은 처음 보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냥 울산도 FA컵 때문에 좀 뭔가 공백이 있지만 네. 제주는 또 부상 선수 때문에 네. 좀 골치가 아픕니다. 네. 골키퍼 김호준 골키퍼가 나올 수가 없고 최전방에 까랑가 선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송진영, 이용 선수도 나올 수가 없고요. 김수범, 정다원 선수도 이제 무릎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다원 선수의 오른쪽 풀백 포지션은 좀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격을 했을 때 송진영의 부재가 좀 걱정스럽거든요. 네. 윤빛가람이 허리에서 막혔을 때는 제주의 창의적인 공격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윤빛가람의 어깨가 무거운 이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수원도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왜 제가 얘기할 땐 CG 안 넣어줘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걸고 넘어질 걸 걸고 넘어져야지.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대신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주가 공격력을 조금 부족해도 수비가 워낙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윤정환 감독으로서는 조금 이 부분이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뭐 울산의 측면이 막히면 이렇다 할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중앙에서의 어떤 그 창의적인 패스나 공격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뭐 하성민, 구본상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단단함을 구축해주고 그 앞에 고창이었던 제파로프 선수가 활약을 해주는데 제파로프의 패스의 질이 좋지 못하면 그 앞에 서 있는 양동현 선수라든지 김태환 선수, 따르따 선수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울산이 1라운드, 2라운드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 제파로프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죠. 네. 그것만 봐도 중앙 지역에서의 패스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고요. 높이에 의존하는 축구를 이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좋다는 것은 양동현, 김신욱을 보유하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에요. 네. 하지만 이 축구를 주구장창 사용을 하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수비하기가 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공격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공격은 네. 제파로프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파로프가 팀의 창의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파로프의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상황이 직면하다 보니까 울산이 공격 쪽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좀 단순하게 가면서 네. 상대를 높이해서 힘으로써 전방에서 그냥 찍어 눌러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제파로프를 이용하되 제파로프에게 자유를 주려면 좀 더 측면과 최전방의 높이를 활용하는 장면도 나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다만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은 높여줘야 돼요. 지금 울산이 이런 분위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려면 지금처럼 실점하는 장면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서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비 쪽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 방면으로 먼저 가는 것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참 이 좋은 콤비 같습니다. 제가 할 내용들을 미리 질문을 다 해주셨어요. 네. 제파로프 얘기해줬거든요. 네. 제가 제파로프를 키플레이로 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공격 옵션이 필요할 때는 그 중심엔 제파로프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높이 축구를 좀 좀 더 강조해도 괜찮다 울산은 뭐 김수능 양동현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제주 수비진들이 높이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높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높이만 강조하다가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지금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깊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요 중앙 수비수 자원들이 부상이기 때문에 네. 수비에 좀 집중할 수가 없는 좀 안타깝게도 좀 공백이 있는 울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울산에서 제파로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주셨다면 네. 제주에서의 키플레이어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반석 오반석이죠. 네, 네 제주의 반석이 될 오반석 선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오반석 선수는 제가 히든 플레이어로도 뽑은 적이 네. 있잖아요. 이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성용주 위원이 말씀해주신 대로 왜 오반석이 필요하냐? 높이 때문이에요. 네, 네 알렉스와 함께 좋은 높이를 좀 구축을 해야 되는 오반석 선수고요. 네. 주장으로서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마도 오반석 선수가 이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받는 공격수를 보유한 팀은 몇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김승 선수가만 투입이 된다면 오반석이 약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오반석이 그 고통을 잘 이겨내준다면 제주의 수비는 안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하지만 경기도 경기지만 이번 주말에 치러지는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미있고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포항 스틸러스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네. 시축 이벤트를 그리고 챌린지 대구 FC 경우에는 네. 어린이 무료 입장 와. 네. 그리고 TV, 제습기 등 경품 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네. TV는 언제나 필요하고 제습기 이제 곧 장마잖아요. 네. 제습기를 미리미리 직관을 해서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니까요. 네. 네, 아버님들, 어머님들, 이제 아가들 데리고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축구장을 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경기장 나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